오늘은 이제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 부교재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예, 55페이지 피셨죠? 예, 55페이지 예, 피셨으면은 예, 사인을 주세요. 예. 피신 줄 알고 예 보겠습니다.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이 fittest는 형용사죠. 형용사. fittest는 형용사인데 이처럼 형용사에 이처럼 형용사 예 폈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이 fittest에 명사가 없죠. 수식하는 명사가 없어요. 수식하는 명사가 없으면, 수식하는 명사가 없으면, 형용사는 명사입니다. 다시, 형용사를 썼는데, 수식하는 말이 없다. 수식하는 명사가 없으면, 이 fittest 자체를 명사로 봅니다.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배웠는데요. 더 플러스 형용사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 복수보통 명사다 그랬는데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복수하고 단수를 구분하는 거는요. 문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수보통 명사로 딱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정할 수가 없어요. 예, 복수보통명사로 알려져 있다고 했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fittest가 적합한인데 이제 최상급이니까 가장 적합한이죠. 가장 적합한 것. 그래서 적자라고 한 거예요. 적자. 우리말로 적자라고 한 거예요. 최적자죠. 최적자.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적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것. 5부는 여기서 5부가 나왔는데 서바이벌은 어디서 나왔죠? 서바이벌은 어디서 나왔죠? 예, 여기서 여기 나왔듯이 서바이브에서 나왔죠? 서바이브 생존하다의 서바이벌은 서바이브로 고치고 서바이벌을 고치고 생존. 이거는 생존하다. 생존하다. 예, 이거는 이제 생존하다. 예, 그렇죠. 서바이브. 생존하다. 이거는 생존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5부는 그 누가 생존해? 누가? fittest. 가장 적합한 것이 생존한다. 그러니까 오브는 무슨 장치? 오브는 주어 장치가 되겠죠. 주어 장치. 주어 시그널이에요. 주어 시그널. 주어를 나타내는 신호. 오브.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이 생존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것이 생존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The Survival of the Fittest가 적자 생존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적자 생존이라고 해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적합한 것이 살아남는다, 생존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56페이지에요. Environmentalist object to the degradation of our planet on moral ground. 이 모럴이 도덕이잖아요. 모럴이 도덕이에요. 모럴이 도덕인데, 제가 이 모럴만 보고 이 사전을 안 찾아봤어요. 모럴 그라운드를 사전을 안 찾아보고 그냥 옮겼는데, 여기서 오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예. 어떤 게 오역이냐면, 모럴이 도덕이나 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그라데이션을 타락이라고 본 거예요. 타락이라고. 데그라데이션이 뜻이 많은데
데그레데이션의 뜻이 많은데, 뭐 훼손도 있고 타락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뭐 질이 떨어진다는 뭐 뉘앙스도 있고 악화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어를 보고 타락이라고 봤는데요. 이거는 타락이 아니고 온 모럴 그라운드를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온 모럴 그라운드가 하나인데 이거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야 했는데 안 찾아봤어요. 그래서 잘못 옮겼는데 온 모럴 그라운드는 윤리적인 근거로, 윤리적인 이유로 이런 뜻입니다. 윤리적인 이유로라고 써주세요. 거기다가 56페이지. 56페이지 윤리적인 이유로 on moral grounds 윤리적인 이유로고요. degradation은 훼손. degradation은 훼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degradation은 어디서 나왔냐면 degrade라고 degrade에서 나왔죠. degrade에서 나왔는데 훼손이니까 이게 degradation이 훼손이니까 데그레데이션이 훼손이니까 뭐다? 훼손하다. 훼손하다라고 보는 거죠. 훼손하다. 훼손하다. 아니면 훼손되다. 그러면 오브는 무슨 장치냐? 오브는 무슨 신호냐? Our planet, 지구죠. 우리의 행성이니까 지구. 우리의 지구, 가. 훼손하는 게 아니라 훼손되다죠. 여기서 훼손되다. 훼손하다, 훼손되다인데, 우리의 지구가 오브는 주어 장치, 주어 신호, 주어 신호고, 우리의 행성, 지구가 훼손되다. 훼손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훼손되는 것을 반대한다. 누가요? 환경론자들이. 친환경주의자들. 환경론자들은 반대합니다. 무엇을 반대하느냐? 훼손되는 것. 무엇이? 오브는 주어 신호. Our planet. 우리의 행성이 훼손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어떤 이유로? 윤리적인 이유로 우리 행성이 훼손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것도 적어두시죠. 형용사가 수식하는 말이 없다면, 뭐가 된다 그랬죠? 형용사가 수식하는 말이 없다면, 명사가 되죠. 명사. 형용사가 수식하는 말이 없다면 명사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예, 넘어갔고요. 그래서 환경론자들은, 거기다 적으세요. 환경론자들은,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론자들은 윤리적인 이유로 지구가 훼손되는 것을 반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제 수정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 발견한 거고요. 아, 참.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The Crusades did not end in the decline of the Christians. 여기서는 동사가 명사가 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사가 명사가 된 단어는 decline이죠. decline이죠. decline은 decline은 명사하고 동사가 같죠. 명사하고 동사가 같고요. decline은 목적어를 쓸 수가 없죠. 목적어를 쓸 수가 없죠. 주어만 쓰죠, 주어만. 목적어를 못 쓰고 주어만 쓰죠. 자동사이기 때문에 decline이 자동사예요. 그러면 5번은 당연히 목적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자동사니까. decline of는 주어 장치가 되겠죠. 주어 신호. 주어 시그널이 되는, 주어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가 쇠퇴하다? 누가 쇠퇴하다? Christians. 기독교인들. Christians. 기독교인이 쇠퇴하다. 쇠퇴했다. 그렇죠? 근데 not이 있으니까. not이 있으니까요. not이 있으니까 쇠퇴하지 않았다는 거죠. end인 결국에는 end인 결국에는 크루세이드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으로 크리스천스 기독교인들이 쇠퇴하지는 않았다. 다시 십자군 전쟁 이게 전쟁이 주어니까 이건 물주구문이라고 하잖아. 무생물 주어. 그죠? 무생물 주어 구문이니까 이걸 부사적으로 해석합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군 전쟁 때문에 십자군 전쟁 때문에 기독교가 쇠퇴한 것은 아니다. 쇠퇴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Bad English is not the concern of professional writers. Professional writers인데요. 여기서 concern은 be concerned예요. concern은 be concerned죠. 신경 쓰다 관심. concern은 관심인데 interest잖아요. interest. 네, concern은 interest죠. interest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be interested하고 같은 거죠. be interested. Be interested하고 같은 거죠. Be interested하고 같고, be concerned는 이제 신경 쓰는 것도 되고요. 관심을 갖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럼 concern은 관심이라는 명사인데, 이거를 동사로 신경 쓰다, 관심을 두다라고 바꿉니다. 신경 쓰다, 관심을 두다. 그러면 of는 무슨 장치, 무슨 신호, 시그널? of는 SS는 뭐였어요? SS는 Subject signal이라고 그랬죠. Subject signal은 주어 신호. 주어 신호. Subject signal은 주어 신호니까 A professional writers. 전문 작가의가 아니고 전문 작가가. 전문 작가는. 그러니까 전문 작가는 관심을 두지. 여기 not이 있으니까. 전문 작가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무엇을? Bad English. Bad English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야. 누가? 전문 작가가. 전문 작가가 Bad English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설픈 영어는 전문 작가가 신경 쓰지 않는다. 즉, 영어가 틀리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영어가 틀리면 어쩌나 걱정하지 않는다. 예,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막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컨선이 그런 뜻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people first 마지막이죠. People first recognize the existence of heredity. Heredity 유전이죠. Heredity는 유전이고. Existence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Existence는 exist에서 나왔죠. exist에서 나왔죠. exist는 존재하다에서 나왔어요. 존재하다. exist는 존재하다인데, exist도 어때요? exist도 목적어를 쓸수 없다. 목적어를 쓸수 없으니까 자동사잖아요. exist는 자동사잖아요. 목적어를 못 쓰죠. 그러면 당연히 of는 무슨 장치, 무슨 신호, SS가 되는 거예요. 주어 신호가 되죠. 주어 신호. 그러니까 뭐가 주어다? Heredity가 주어다. Heredity는 주어야. Heredity는 주어다.
유전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유전의 존재 이렇게 하지 마시고 훈련을 하셔야 되니까요. 유전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유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Recognized,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처음 알게 됐어요. 뭐를? 뭐를 알게 됐느냐? 유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보신 걸 보면은요, 앞에서 한걸 보면요, 지금 5부죠, 5부. 5부죠, 5부. 채우기구나. 예. 지금 5부를 본 거예요, 5부. 그래서 다 5부만 나왔어요. 근데 5부는 다 여기서는 주어로만 쓰였죠? 주어로만. 5부가 지금 여기서 다 주어로만 쓰였죠? 주어로 쓰였고, 여기서도 주어로 쓰였고, 5부가 다 주어로 쓰였어요. 그러면 5부는 무조건 주어냐? 그건 아니죠. 아, 5부는 주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주어로 쓰인 것만 제가 갖다 붙였으니까, 갖다 붙였으니까 지금 다 5부가 주어로 보이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5부에 또 다른 기능도 있어요. 5부에 또 다른 기능, 6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요. 5부에 또 다른 기능은 명사 뒤에 5부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나 목적어 시그널로 보면 곤란하다. 동격의 기능, 동격의 기능이 있습니다. 동격이라는 건 뭡니까? 동격은 뭡니까? 같다는 거죠. 동격은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ay back, way는 강조입니다. 이 way는 강조예요. way는 강조. 요 way는 강조. 아주 오랜 과거를 얘기할 때 way back in 1920, 1920년 아주 오래전 1920년에 psychologist Edward Thorndike, 심리학자 에드워드 톤다이크가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톤다이크는 만들어냈다 무엇을 original formulation 전문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original 전문 용어 5부는 동격. 5부는 동격. 즉, 다시 말해서 전문용어. 전문용어가 뭔데? 전문용어, 어떤 전문용어? Social, 사회적 지능. Social intelligence, 전문용어는 바로 사회적 지능을 가리키는 것이죠. 전문용어는 사회적 지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Social intelligence가 바로 뭐다? 아, formulation, original formulation. 예, 여기서 5부는 주어 장치가 아닙니다. 주어 신호가 아니에요. SS로 보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I gave up 밑에 예문을 보시면은요. I gave up on the idea of getting any help from them. idea of 그러면 idea of는 뭐예요? 이거는 아이디어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무슨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다. 무슨 아이디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려고 뭘 썼다? 오브를 쓴 거예요. 오브를 쓴 거죠. 무슨 아이디어? 이렇게 알려주려고 오브를 쓴 거예요. 그럼 idea of getting any help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잖아. 아이디어는 생각이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 도움을 받으리라는 생각, 이것은 포기, gave up on 포기했다는 거. 그 다음에 I have just heard the news of our team's victory. 뉴스 오브도 마찬가지죠. 뉴스 오브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오브는 뭐예요? 무슨 소식? 뉴스가 소식이니까
무슨 소식을 얘기할 건데, 무슨 소식을 얘기할 건데, 라고 해서, 5번은 여기서 동격. 무슨 소식이야? Our team's victory. Our team's victory. 우리 팀이 victory, 이겼어. 우리 팀이 승리했다. 우리 팀이 이겼다. Victory는 여기서 victory는 뭐다? Victory는 승리라고 하지 말고 승리하다. 승리하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postrophe s 동그라미 하고요. apostrophe s 동그라미 하고 apostrophe s는 뭐예요? 이거는 SS가 되는 거죠? SS가 되는 거예요. 주어 시그널. Subject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주어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주어를 가리키는 신호예요. 우리 팀이 승리했다. 이거잖아요. 우리 팀이 승리했다니까. Our team's S는, apostrophe S는 주어 시그널입니다. 주어 시그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